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년 미국 메이크업 페어 실내 전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니어처로 진짜처럼 만든 기차도 지나가지만 레고로 만든 기차도 지나갑니다. 계산을 굉장히 잘해서 만든 것 같아요. 동력 없이 저 롤러코스터에 한 번을 다 완주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많은 메이커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도쿄에서 봤었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테오 얀센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가는 종이 로봇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실로폰을 띵동 쳐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종이 낚시인데 저도 직접 해봤는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스타워즈의 광선검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는 이 작품도 도쿄에서 봤었는데 역시나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달 표면을 배경으로 우주처럼 멋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커다란 게임기처럼 생긴 이 카메라는 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영수증 종이에 출력을 해줍니다. 아크릴 막대를 하나하나 꼽아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스도 있었고요. 다은쌤이 탐내던 멋있는 기어 모자를 쓴 메이커도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안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이고요. 낙엽을 날리는 청소기로 이용해서 만든 호버보트를 가지고 나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공기가 나오는 구멍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잡는데 고민과 실험을 참 많이 해서 만든 멋있는 보트였습니다. 그 밖에도 재미난 모양의 의자와 양탄자가 슝 하고 지나갑니다. 카드보드지로 만든 커다란 공룡도 인기가 매우 많았지만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우승한 멋있는 종이비행기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엔지니어링 고등학교의 작품도 가짓수가 늘었는데요. 바람의 세기와 위치를 이용해서 탁구공을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요. 밑에 자석이 움직이면서 쇠구슬이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사람의 제스처로 미로판을 굴려서 구슬을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위치와 세기를 조정하면서 철가루와 자석을 이용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회전하는 두 축을 활용하여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